또 하룻밤이 지나고 저기서 뛴 거죠? 네. 네. 저기서 뛴 겁니다. 한 번에 뛴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주저주저 안 하고. 됐어? 나 다 입었어. 아니 뭐, 이거 방석 찍었어? 이거 입고. 아니 더운데. 사진도 좀 찍어야 돼서 그런가? 네.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준비물도 준비해 왔어. 뭔데? 나중에 가서 오늘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자다 일어나도 경환 씨랑은 머리가 좀 많이 다른데요. 오늘 아니면 또 못해. 20년을 할지도 몰라. 선물이야? 20년. 선물이야? 제가 미리 타이파 빌리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에 정말 예쁜 좀 건물, 색색깔의 건물들도 있고요. 여기서 많은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야외 촬영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벌써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이렇게 꽃 같은 것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 소핑백 안에 제가 소소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진짜? 네. 웨딩 촬영했어요 지금. 마카오 가서? 네. 야외 촬영을 못했었어가지고 실내 촬영만 해서 사실 저걸 준비를 했더라고요. 아주 나를 확인사살을 하는구나. 가까리 일톤이에요. 네, 아, 여기는 아예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네요. 여기에서 정말 세계 각국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찍으러. 그야말로 세트장 같이. 아니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아 여기 근데 색감이 다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뻤어요. 하나하나가 다 스팟이에요. 아 이렇게 입어야 돼요. 어제는 마카오 반도를 둘러봤다면 오늘은 타이파 섬, 타이파 빌리지를 돌아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 정말 정말 아름다운 김수현보다 아름답습니까? 제발 참가해 주세요.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서 준비물을 챙겨 그 야외 촬영 느낌의 그런 사진을 좀 도전해보러 갑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10년 만에 첫 야외에서 찍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설레임도 있었고 약간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셀프 웨딩이 네.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멀리 여행 갔으니까 네네. 저렇게 추억의 사진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와! 완전 예뻐! 정말 어머나. 귀여워. 너무 밀착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예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야! 진짜 여기서 찍은 거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힘들다, 소연아. 자기야, 다시 찍자, 우리. 다시 찍자. 아니, 어떻게 부부끼리 저러지? 아, 이해 안 돼요? 저거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코너 맞대요? 장윤정 씨는 아이고. 사진은 좋아해요? 앨범 자켓 찍을 때만 찍어요. 진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에요? 네. 이게 다 나오기 힘드니까 내가 이거 준비해왔어. 여기다가 핸드폰 놓고. 뭐야, 저 가방 안에? 삼각대 준비하고. 원래 평소에 제가 챙기던 것들을 본인이 챙겨왔더라고요. 당신이 구도를 잡아줘요. 여기? 이쁘다! 장난 아니다! 우후! 야. 화보네, 화보! 누가?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찍고 빨리. 찍고. 맞아, 이 댁도 주문 씨가 오늘 되게 이뻐요. 하나, 둘, 셋. 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진짜 이상한데? 아니, 뭐야! 나무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세웠어야죠! 아니, 이거는 그냥 저걸로 하고. 바닥, 바닥! 제일 싫어! 어딘지 모르잖아! 바닥을 왜 찍는 거야? 나무! 뒤가 아무것도 아, 혹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니, 이거는 저기, 저길로 할 줄 알았지. 됐다. 아니 난 진짜 나무가 이파리 한 번도 안 나올 줄 몰랐네요. 하나 둘. 오! 아,
게 제 예상을 안 하고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다르냐? 저렇게 부부가 은근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찍는 사진이 잘 없어요. 맞아요. 그냥 정면만 네. 보지. 맞아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벽에 서서. 아, 사진이 이렇게 다르냐? 근데 저기가 그냥 한 5분, 10분 거리인데 저렇게 제가 수식장을 뭐 찍을 수 있어. 인물도 있는지만 배경이 진짜 너무 예쁘다. 사진 찍기에 최적화된 곳이네요. 너무 예쁜 데가 많으니까 빨리 다음 장소로 가요. 그래요? 당신이 지치기 전에. 나는 사진 찍을 때랑 쇼핑할 때는 안 지치거든요. 건물이 다 예쁘네. 아, 저도 가서 찍고 싶어요. 그쵸, 너무 예쁘죠. 나 어디 있으면 돼요? 거기 있으면 됩니다. 오, 여기 되게 예쁘다. 이렇게 여기 잡으니까. 예뻐? 여기 딱 쓸까? 어, 거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정말. 너무 잘 찍어. 너무 예뻐. 어머, 나 왔죠. 어머, 어머. 아니, 장윤정 씨도 좀 찍어요, 가서. 아우. 왜요? 아니요. 근데 솔직히 되게 부끄러웠어요. 결과물은 저렇지만. 사실 굿도 괜찮아요? 네. 크림버로스 우리.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마지막이고 여기 여기. 여기가 뭐냐면은 주택 박물관인데 옛날에 마카오 사람들이 살았던 집을 실제로 그냥 보존해 놓은. 마카오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서 웨딩 촬영이나 이런 커플 사진 이런 거 진짜 많이 찍는데. 여기 많이 찍는구나. 여기가 마지막으로 예쁘게 찍었어. 소품 몇 개 갖고 왔거든? 뭘 이렇게 많이 챙기셨어? 그냥 되게 간단한 것들인데 이렇게 준비했어. 아, 천사, 야. 와, 아, 너무 나랑 결혼해 줄래? 결혼해 줄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각 잡는 게 다르다. 야, 야 확실히. 어? 이 미술대. 아니, 각 잡아, 잡아. 야, 이거 내가 그러잖아. 어, 각도가. 좋아하는 각도예요, 수현 씨. 와, 저 미소가 어, 나도 갈래. 아, 셀프 웨딩 저 너무 마음에 든다. 아, 너무 예쁘다, 소리.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이야. 이거 뭐 뮤지컬의 한 장면 같은데. 너무 잘 찍었어요, 언니. 아니, 아니 훨씬 그러니까. 스튜디오 와서 돈 몇 백씩 드린가 보다. 어머, 그녀가. 아, 저거는 네. 뭐 쇼핑백이 땅이랑 연결돼 있어. 저 우리 집 애가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아, 맞아, 맞아. 돌발해. 예. 보자, 보자. 어머, 어머. 아, 저게.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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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작품 사진이야.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이 장소가 너무 예뻐가지고. 봐도 내겐 제1인 사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들의 생이 다 끝날 때까지 손에 물을 묻혀도 눈에 눈물 절대 안 묻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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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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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윤정 씨 에? 자연스럽게 보면 안 돼요?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그래서 키싱그램이에요 뭐예요? 자기 남자 앞에서 부끄러워도 하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가 제일 저도 많이 떨렸고 기분 좋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정말 제가 공연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진짜 공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부끄러웠는데 근데 사진 보내줬어요. 아 좋아라. 거기서 이렇게 면사봇 쓰고 이렇게 둘이 입맞춤을 하는데 제일 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너무 사실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럽 부럽 진짜 이쁘다. 이건 진짜 어머나. 추천이다 추천. 아~ 비용 대비 너무 네.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포르투갈 사람이 여기 원래 정착하려고 왔잖아. 메케니즈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예약 안 하면 두세 시간 기다려도 겨우 먹을 수 있는? 아, 약간 마카오의 식재료에 네. 포르투갈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마카오 음식을 메케니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배고프지? 진짜 배고프다. 와. 진짜 배고프다. 아니 오늘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네. 생각보다
이렇게 야외 촬영을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 딱 하고 옷을 그대로 입고 왔잖아. 네. 왜 그런 거 딱 촬영하고 맞아. 끝나고 막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생각나네. 되게 빨리 나온다. 어이 뭐 개야? 개? 아 저거 컨셉이야? 아 저게 근데 개가 뭐야? 이거 이제 문어. 문어. 아 난 안 몰라. 잠깐만 문어 샐러드. 저거. 아 이게 진짜 맛있었어. 다 해물밥. 야. 어 진짜 신박하다. 처음 봐요 저는. 아 나는 병어국수 먹고 왔는데. 맛있겠다. 취향대로 먹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여기는 근데 올리브 오일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구나. 오일이랑 마늘도 많아. 발사믹 냄새가 나는데. 어, 그러네? 나 문어 엄청 좋아하는데. 약간 문어 숙회 같은 느낌이야. 되게 쫄깃할 줄 알았거든? 근데 문어가. 젓갈 맛도 나지 않나요? 어? 발사믹 식초인데 오일 맛이 더 많이 나고 오일이 7이면 식초가 한 3 정도? 거기다가 액젓 한 5방울. 이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문어 스타일인 것 같아. 되게 맛있다. 문어 맛있게 하는지 가면 녹잖아. 맞아. 녹아요. 녹아요. 질기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처음 먹어보는 특이한 맛인데 왠지 익숙한 거야. 진짜 그야말로 동서양 그 퓨전 샐러드였어. 근데 되게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것 같아. 아 이게 샐러드예요? 아 요리가 아니고? 반쯤 드셨는데. 그럼 더 이거는 아니 저런 거 먹으면 입맛이 확 땡기지. 네, 완전. 진짜. 아우, 이거는. 아, 요거 좋았어요. 요거 뭔가. 야, 약간 스페인 갔었을 때 그 가재탕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겠죠? 나 이 밥을 먹어볼래. 돼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익숙한 맛이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김치 찌개에다 밥 말아 먹는 기분이에요. 그렇지 않아? 되게 퓨전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 이 요리는 정말.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어우, 친구야. 진짜, 왜냐면 맞아, 당신 말대로 김치찌개. 김치국이랑 찌개 사이에 그 애매한 거. 그 중간 거기에... 농도에. 거기다가 남은 그 잔치상의 재료들을 집어넣어서 밥이랑 같이 끓였는데 더 맛있어진 거. 약간 그런 느낌. 어때, 어때?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하다. 김치, 진짜 김치국에 밥 말아 먹는 그런 느낌이 난다. 마카오에서 저 비슷한 거 먹어봤는데 약간 네. 국밥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항상 먹으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대표 주자니까 제일 뒤에 나왔겠죠? 시청률의 최강자, 갑각류. 우리가 이걸 위해 달려왔네요. 아. 맛이 어떻습니까? 카레 맛이 별로 안 나요. 어? 그러네. 카레인데 향이 많이 없어요. 전복 내장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요? 전복 내장을 갈아가지고 되게 고소하다. 카레는 정말 비율로 보면은 8대 2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느낌. 아, 아우 맛있어. 게살에 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짜가지고 게살이랑 그 양념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거는 여름에 꺼내 먹는 김장 김치 맛이 나면은 이거는 겉절이? 겉절이 약간 양념 맛도 있고 배추의 맛도 있고. 그치? 아 맞아 맞아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게살에 소스가 찍어 먹는 느낌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치. 살이 쪽 저건 쫀득한 게 아니라 그냥 딱딱한데 바스러지는 느낌? 좀 식감이 특이하더라고요. 아, 나 눈물 난다, 진짜. 나 못 보겠다. 아니, 마카오가 이렇게 먹을 게 좋으네요.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게 진짜 많아요. 이거는 겉절이야. 완벽히 되진 않았어.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겉절이가 맛이 없는 게 아니잖아. 오늘 시작인가 본가?
원래 대식가시래잖아요. 아, 왜 완전 대식가. 밥을 저것만 좀 어떡해. 아, 저거? 어, 저거? 사랑이지. 저거 한번 손대면 이거 지금 못 넣지. 궁금해. 법적으로 이렇게 법에 이렇게 써있어. 다음에 마카오 가야겠다. 아! 혹시 괜히 개딱지가 없으신 거 같아. 개딱지는 원래 이게 양보하는데. 개딱지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눠 먹는데 혼자 본인이 다 드셨으니까. 에그타르트 때 받았던 걸 돌려주네요. 아, 갚았죠. 조경아 씨,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맛이 있겠다, 없겠다를 떠나서 그냥 거기 현지 음식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먹고 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웨딩 촬영보다 하이라이트가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정말 이것도 해보고 싶었던 건데 어쩌면은 당신이 배낭여행 갔을 때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보시면 압니다. 빨리 먹고 가요. 그래요. 여기는 한 10분 거리로 많은 곳을 볼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호텔에 굉장히 많은 즐길 거리가 있어서요.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더니 작은 유럽 중에서도 베네치아 하면 진짜? 아~ 야, 이거 낭만적인 실내. 실내. 야. 그대로 재워놨네요. 아, 미리 예매를 해가지고. 여기는 15,000원이고 여기는 11,000원이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장에 도착해서 뭐 얼마를 더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색한 다음에 최저가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텔에서 묵지 않아도 곤돌라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미리 한국에서 끊어가면 좀 저렴하게 가더라고요. 여기 아까 우리 호텔 들어왔던데 거기 안에 아니에요? 아우, 야, 끝까지 어쩜 이렇게 예쁘게 둘이. 야, 도경아 씨 뭐가 되냐. 왜 싱가포르에서 장윤정 얼굴만 그리고 있었는데. 만지지 마. 베네치아를 그대로 실내로 옮겨놓은. 여기 봐봐요. 우와. 이게 실내예요 지금? 저 깜짝 놀래. 곤돌라 탄다고 해서 좀 바뀐 줄 알았거든요. 실내에 저런 걸 만드는 거예요. 실내구나. 네. 이건 참 실내에도 해놨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다. 와. 꽤 그럴듯해. 근데 이거 보긴 했던 거잖아요. 사이즈가 이만해요? 이거보단 훨씬 더 컸던 거 같아, 내 기억에. 여러 명이 타고 막 그랬었던 거 같은데. 이것도 우리 타보면 안 돼?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면 티켓 값을 더 싸서. 그렇지, 그렇지. 예매해놨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찾으러 가요. 그래. 야, 알뜰하기까지. Let it first. Thank you. Thank you. 아. Grazie. Grazie. 아. 저 그때 베네치아 갔을 때 타봤잖아요, 곤돌라. 배가 똑같네요. 이건 생생 내줘야지, 갔다 왔는데. 근데 이거 노래 불러주지 않아요? 노래 불러줘요. 그죠? 처음 타봤잖아요, 어때요, 기분이? 되게 잔잔하게 이렇게. 맞아요. 이게 풍경도 보면서, 음치를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게 정말 좋다. 둘이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설명도 들으면서 하면서 너무 많은 다양한 경험을. 뮤지컬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오페라 유령. 오페라 유령. 예. 어떻게 찍어도 그림이네 이 팀은. 그렇네요. 어머나. 부끄럽네요. 너희가 슬로우를 걸어줘. 너희가 슬로우를 걸어줘. 곤돌라 광고에 슬로우 안 걸어주고. 여기 또 이렇게 보니까 와. 너무 예쁘다. 그러게. 도비? 도비? 원래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노래를 해주더라고요. 아, 너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닌가요? 아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어, 시작했다, 시작했다. 멋있었어요! 나도 보나 템페스타 벨라리아 프레스카 바레자나 프레스카 케 벨라 코사나 이르낫. 아, 여기 경쟁하는데요? 아, 핏대 엄청 세웠습니다. 아, 저 기사님도 당황했겠네. 지면 안 되니까? 아니, 손님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당황하지. 더 잘해, 더 잘해. 야, 뭐 기죽이는 거야, 뭐야. 아니, 저분 깜짝 놀랬겠다. 아, 얘들 뭐야. 남의 영업장에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다이소래. 손준호. 아, 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와. 박수 나왔겠다. 저 현장에서도 박수 나왔겠다.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네. 저 같이 부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곤돌라 얘기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시합 아닌 시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늘 했었어요. 그지? 아까 아, 배틀 있었어. 배틀. 그분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처럼 그런 학생 때 같이 불러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대. 제가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냥. 바로 버튼만 누르면 바로 플레이 되는 것처럼 거의 내 뭐 MP3 같은 존재죠. 예.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발 맞춰서 제가 목소리도 키도 맞진 않지만 같이 그냥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불러보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또 나름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3,800원에 저걸 누린다는 거는 진짜 네. 너무 너무 저렴하게 잘했다. 가서 진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10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10배야 지금 진짜 네. 제가 또 마카오에서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새로운 공연이 올라왔나 봐요. 뭐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한 공연인데요. 준호 씨를 위해서 한번 새로 올라온 쇼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이 것을 결정을 해서 예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토바이 아~ 우와! 뭐야! 저것도 우와! MTV? 네, 실내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아, 규모 엄청나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쇼 같은 거죠, 마카오가. 그러네. 이런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난생 처음이야. 아예 난생 처음. 근데 언어가 없이 그냥 이렇게 봐도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 진짜 바디랭귀지로. 좋다. 아, 재밌겠다. 광대파이를 끄고, 쥐듯이 유시진사이트. 우와! 오토바이!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대박. 저게 사람이 운전하는 네, 거예요. 아, 운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네. 거구나. 신기한 것들 막 하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앞을 간다니까요. 아니 왜 저래? 준호 씨 오토바이도 못하게 하면서 저건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너무 보기 힘든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들었어. 너무 재밌겠어. 와. 글자도 하니 글자도 있어. 아유, 사람이 뭐 하나 큰일 날 뻔했어요. 좀 하이라이트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 이건 뭐야 또? 저기서 뚝 그냥 떨어져요. 오! 오! 야, 대단하다. 와, 아, 저렇게 근데 화면을 보는구나. 내 눈앞에서 저렇게 떨어지니까 그럼요, 진짜 예. 너무 다르더라고요, 현장감이. 저분들 다 끝나고 조개 샤브샤브 먹으러 가야겠다, 진짜. 힘들어서. 오, 한 손으로 잡았어. 아! 뭘 돌리는 거예요? 아, 우와. 저 그냥 장치 없이 손으로 잡고 있는 거. 너무 빨라. 저거를 한 손으로 잡고 저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진짜. 놓치면 끝이죠, 진짜. 대단하다. 눈을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 볼만하겠네.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네, 얼마 이제 시작한 지 안 됐다고. 올해 1월부터. 완전 신상이네. 눈앞에서 이런 액션 영화 같은 거 본 거 나는 처음이라서 너무 놀랐는데 어땠어요? 내 눈앞에서 매달려 있고 내 눈앞에서 점프하고 내 눈앞에서 막 기교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현장감이란 게 진짜 최고다. 자, 이제 다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카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갈 겁니다. 마카오를? 네. 가시죠. 가시죠. 아주 낙타 야경 너무 예쁘죠? 황홀해요. 진짜 너무 예뻐. 황홀해요. 이거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비행이 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완전 밤에 도착했어요. 너무 좋아. 아, 들어갈 때 예, 이미 낮과 밤은 엄청 달라요. 분수표도 너무 예쁘고. 우와. 여기 뒤에 와서 우리 막 사진 찍고 했잖아요. 그때는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못 봤어요. 아, 주택방문가 다시 왔어요. 아까 화장실인데 네. 거기서 저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야, 좋다. 야경을. 네. 우와. 밤에는 다른 네, 모습이네요. 완전 다른 거. 밤에는 완전 달라요. 도경 씨랑 가서 좀 사진도 좀 달달한 거 키스 씬 이런 거 좀 찍고 그러세요. 다음에는 와니투어로 가야겠네요. 그 또 이렇게 좋은 데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마카오에서 제일 유명한 미니 와인을 두 개를 준비했어요. 우리 아름다운 오늘을 위하여. 그리고 저렇게 조그만한 와인을 저게 쓸만해요. 네, 괜찮더라고요. 네, 양도 딱. 네, 양도 정말 딱 네. 적당하고. 그동안 부부 여행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라도 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고 해서 너무 미안했고. 맞아, 저 갔다 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그거 이틀 시간 빼갖고 그러니까 못 가나. 그거 빼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갔다 오고 더 좋아졌죠? 네,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막 손잡고 다니는 게 되게 어색했는데 네. 약간 팔짱도 끼게 되고 아예 연애할 때 시절로 다시 돌아. 네,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늘 아내만 보게 되고 늘 아내와 얘기하게 되고 모든 걸 아내와 함께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놓치고 잊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너무 미안했고 서로한테 하지 못했고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되게 많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는 이 여행 이후 사랑 많이 고백하면서 행복하게 잘 더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김소연 씨 사랑합니다. 그렇게 막 와 카메라 앞에서 막 뽀뽀도 하고 와 아주 예? 한정 씨는 못해요? 예? 못해요? 아니, 카메라 앞에서 원숭이 했잖아요 저번에. 아이고 아니 그거 왜 이런 데니까요? 안 해요. 이 눈 네 개에 왜 다른 눈이 있으면 절대 뭐 행각 예정 행각 이런 거 아니 집에서는 해요. 자 집에 오지도 않잖아요. 여기는 저희 일할 때 근데 저번에 연기
비즈니스야. 항상 이런 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살짝 두 부부가 진짜 좀 친하신가 봐요. 아, 원래부터. 네. 저랑 준호 씨랑. 네, 방송으로 방송하다가. 근데 둘이 되게 잘 비슷한 코드예요. 네네. 같이 어울려서 놀았는데. 그래도 저 또 여기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진짜로 또 보구나. 이렇게 크로스해. 되게 달라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왜 100만 원 썼나 했더니 번지점 불안 못하네. 진짜 얼마예요? 얼마예요? 너무 50만 원. 네, 40만 원. 진짜 반값이네요. 네네. 저희는 이제 공연은 이렇게 NG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날짜에 항상 공연 중에 위험하니까 사실 그쵸, 그쵸. 너무 위험한 것들은 다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생방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뮤지컬로. 아 근데 뭐 꼭 하겠다는 거는 막아도 아 그렇죠. 막아도 할 건 다 해요. 괜히 아닌 척하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게 맞아 있습니다. 맞아. 네, 네. 둘이 알아서 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맞아요. 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네.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근데 진짜 보기 좋았어요. 예, 예, 예. 네. 여러분 지금입니다. 국내 여행하기 가장 좋을 때. 너무 좋죠. 저희가 국내 섬 여행 팁을 네, 섬. 좋겠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또 두 팀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학교다 인생의 여행이다. 배틀 드림! 그녀들이 다가온다. 그녀들의 진검승부. 규칙단의 멈춰. 규칙단의 멈춰. 진짜 힐링이다. 이거는 진짜 힐링 여행인 것 같아. 좋네. 너무 이뻐. 아, 좋네. 올라간다! 야! 야! 오, 와, 울, 룸, 또, 네가 사는 그 섬.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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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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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살았어. 오, 뭐야, 갑자기야. 우후! 예!